고양이 보호자가 면회 오겠다고 하면요,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어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입원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솔직히 면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의사 입장으로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보러 오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장경미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고양이 입원시키고 나면 걱정되시고 궁금하시죠? 하지만 수의사 입장에서는 제발 면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적극적으로 면회를 권유하지 않은 이유는 보호자님이 보시고 나면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판단 안에 적극적인 면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면회로 인해서 아이의 상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면회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양이 면회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해 항문낭 파열로 내원한 5살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아픈 것을 철저하게 숨기는 성격 때문에 보호자님도 늦게 발견하셨어요. 까미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염증 상태도 심하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0년 넘게 고양이를 진료하는 사람으로서 고양이 간상만 봐도 성격을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마취에서 깨서 의식이 돌아올 때쯤 굉장히 흥분한다든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까미도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예상대로 흥분 정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회복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수액줄을 물어뜯고 흥분 정도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진통처치와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 주었어요. 위험한 순간은 넘겼지만 그래도 언제 또 그렇게 될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한숨 돌리고 있는데 보호자님들께서 면회를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가족분들이 다 오셨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걱정되고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전화도 드리고 회복하는 아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꼭 와서 보고 가시는데요. 보호자님들은 이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입원돼 있는 아이들은 나를 두고 그냥 가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 상태를 전해드린 다음에 보호자님께 면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보호자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면회는 진행되었고 보호자님들은 아주 만족스럽게 떠나셨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까미는 또다시 흥분을 하기 시작했고 치료를 거부하면서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마취 후에 발작 증세로 급성 폐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산소 처치와 진통 처치를 했어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호흡도 많이 돌아오고 사료도 어느 정도 먹는 등 안정을 취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되신 보호자님께서 또 면회를 오신 거예요. 상황을 설명드리고 까미가 잘 회복하기 위해서 제발 좀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원하셔서 까미를 보고 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까미는 다시 흥분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서 급성 폐부종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답니다. 그날 밤 견뎌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보호자님께서 많이 자책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면회 안올걸 그랬다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거죠. 알았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분리불안이 있거나 질병의 상태가 심각하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도 많이 힘든데요. 다른 고양이들보다 예민은 했지만 잘 치료하고 살수 있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면 정말 수의사로서 엄청난 후유증이 남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면회하지 마시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나? 왜못 살렸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쉽지 않습니다. 안정제를 맞아도 효율이 있죠?
무통주사 안정제를 계속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의식 돌아올 때쯤 해서 담요를 감싸면서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입원장에서 거의 뭐 발작 수준으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자해를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4칼날을 씌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수액줄을 물어뜯고 4칼날을 벗기려고 하고, 드문 경우지만 골절되어 있어서 수술된 다리를 부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보는 저희들도 정말 트라우마거든요. 이렇게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하면 보호자분도 반응이 없거든요.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하면 보호자분들이 섭섭해 하시기도 하고,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왜 오지 말라고 하냐고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들은 이걸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회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입원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보호자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키. 오늘은 고양이 면회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경미 수의사였습니다.